걸그룹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더럽다는 말을 들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입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랑 싸웠는데 내가 잘못했나 봐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걸그룹 에스파의 노래를 듣다가 윈터의 팬이 되었다는데요. 콘서트를 가거나 굿즈를 구매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윈터 팬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 에스파가 신곡 뮤직비디오에 티저를 공개하며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는 건데요. 에스파의 티저 노래를 듣던 A씨가 에스파 정규앨범 나오는데 앨범 한 장 사볼까? 라고 말하자 아내가 벼랑간 질색하며 더럽다, 윈터랑 10살 넘게 차이 난다고 한 건데요. 의도치 않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A씨는 화가 나 장모님은 정동원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그것도 더러운 거냐고 따져 물었고 이를 들은 아내와 실랑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장모님은 가수 정동원의 팬클럽 회원으로 팬사인회는 물론이고 국내 콘서트뿐만 아니라 해외 일정까지 따라다니는 등의 열성 팬이라는데요. 이에 아내는 계속해서 10살 넘게 차이 나는 아이돌을 왜 좋아하냐, 변태냐며 질타했고 A씨 역시 장모님이 나보다 더 심하다고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A씨는 너무 화나서 에스파 정규 앨범 10장 사서 거실에 다 깔아놓고 싶다며 분노를 토로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외도도 아니고 연예인 좋아한 건데 아내가 심했다. 어린 여자 좋아한다고 더럽다고 한 말은 꼭 사과해야 한다. 장모님 얘기까지 꺼낸 건 글쓴이가 일을 크게 만든 거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